수식어가 필요 없는 분이죠. 가수 이미자 씨가 금관문화훈장을 받습니다. 한국 대중음악인으로는 처음입니다.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 64년을 한결같이 노래한 가수 이미자 씨가 한국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금관문화훈장을 받게 됐습니다. 고 박서보 화백과 고 이어령 교수, 고 송해 선생이 훈장을 수훈한 바 있고 대중음악인으로는 이미자 씨가 처음입니다. 이미자 씨는 1959년 19살에 19 순정으로 데뷔했습니다. 1964년 영화 주제가 동백아가 씨가 35주 연속 가요 프로그램 1위에 오르면서 인기 가수의 반열에 올랐습니다. 이후 섬마을 선생님, 여로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한국 대중음악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 올해로 82세, 2500곡 이상을 노래한 가요계의 살아있는 전설입니다. 2009년에 이제 은관 문화훈장이죠. 지난 2009년 대중가수 최초로 은관문화훈장을 받은 이미자 씨는 이번 수훈으로 또 한 번 새 기록을 쓰게 됐습니다. 지난해 12월엔 콘서트 모금 수익 10억 원 전액을 국가유공자에게 기부하는 등 문화계 어른으로서의 영향력도 상당합니다. 가족을 집에 두고 타국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, 그런 안타까움, 그 노고에 비해서 너무나 잊혀져 가고 있다는 거, 그게 아쉬웠습니다. 시상식은 오는 21일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열립니다. TV조선 이정민입니다.